이분이 한 얘기를 약간 받아가지고 아. 이런 만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뭐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되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. 그럼 밤잠도 못 자고 계속 중계방송 하시겠네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패기는 넘쳤을 때니까 제가 아침에 중계 새벽에 했었던 경기가 미국에서 하는 NBA 농구였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막 인터넷이 발달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그 NBA.com 사이트의 내용들을 전부 출력해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경기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. 그러니까 저녁에 프로야구 중계를 잠실에서 하고 한 11시쯤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딱 세팅이 딱 되면 한 새벽 4시, 5시 돼요. 근데 경기 시작은 한 7시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때 회사가 올림픽공원 안에 있었거든요. 그 근처 잠실 근처에 가면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캡슐텔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샤워만 할 수 있고 동굴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잠만 자고 나오는 거 5,000원. 그래서 잠만 자고 나와서 중계방송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네 경기를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프로야구 중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두산과 LG의 경기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오늘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PD분한테 중계를 못할 것 같다고 소리가 안 나와요. 했더니 PD분이 어쩌라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? 그랬지 너밖에 없는데 내가 할까? 그래서 목시연 가운데서 중계를 해가지고 그때 제 목에 이렇게 굳은 살이 100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목이 잘 안 쉬어요. 소리를 막 질러도. 그래서 스포츠 중계하는데 그때의 그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돼요. 그때 이렇게 중계를 도맡아서 하시는 경우면 정말 잘 나가신 건데 그때 광화문에서 전단지를 돌리셨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? 아, 광화문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건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잖아요. 줄 월급은 없다. 그래서 최저생계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갈 길 없는 마흔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상태로 그게 한 1년을 갔어요.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서로 대출을 돌려막기식으로 내가 얘 보증서 주고 얘가 제 보증서 주고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 얘하고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암담한 상황.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전단지에 대한민국 유일의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 중계차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슬픈 음악을 깔아놓고 중계하는 화면들을 막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그 40명이 여기 전단지를 놓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. 그러니까 전단지를 40명 이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 할 수 있었어요. 우리 회사를 살리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전단지를 돌리다가 저희 작은 누나를 만났습니다. 이 작은 누나가 이제 신문사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회사가 있었거든요.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. 스포츠 TV 살려주십시오. 하고 있는데 성추야 너 여기서 뭐해? 딱 그런 거에서 딱 보니까 누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뭐 같이 뭐 이것 좀 하자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야.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대충 알죠 이제. 그렇죠.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. 이따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하고 가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나운서를 하려고 왜 뛰어들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애가 아나운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누나를 보고 굉장히 제가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모습을 동생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싫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그 돌리다가 말고 주저앉아서 조금 좀 울었죠. 제가 그때 그때 이제 99년도 일기를 제가 썼는데 그 일기에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. 여기 누나 만난 얘기요? 예, 누나 만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. 그때 날짜도 정확하게. 광화문 시 오늘만큼 광화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의식해 본 적은 없다.
나는 늘 그들 속에 한 사람이었는데 일일이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오늘이었다. 답답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오늘은 어둡고 그늘